주어진 조건에 맞게 트레드밀을 설정합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네,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다른 운동 강도로 같은 칼로리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은 다릅니다. 고강도인 성훈 씨는 10분, 중강도인 성준 씨는 20분을 뛰어서 똑같이 200칼로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속도감이 다른 발의 움직임. 성훈 씨에게 고통의 시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각자의 속도에 반비례해서 흐릅니다. 쌍둥이 동생의 고통을 뒤로하고 여유롭게 달리는 성준 씨. 근데 만약에 1분 더 나오고 있으면 넘어왔을 것 같아. 진짜. 아. 여유있게 뛰네, 여유. 20분 중강도 운동이 끝났습니다. 말하셨어요? 저 너무 개운했습니다, 저는. 딱 좋은 페이스? 약간 진짜 아침에 운동하면 딱 개운하다. 네. 딱 이 정도. 뭐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좀 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네. 운동이 끝난 뒤 바로 두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 고강도와 중강도 운동으로 달라진 호르몬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했던 김성훈님 같은 경우에는 안정 씨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의 그런 BDNF의 증가 폭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중강도 운동을 수행했던 김성준님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BDNF의 증가 폭이 약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BDNF의 수치 비교 결과 고강도 운동을 진행한 성훈 씨의 증가폭이 3배가량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명 운동 호르몬으로 알려진 아이리신 역시 고강도 운동이 약 2배 높게 증가했습니다. 아이리신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지방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그런 마이오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한다. 아니면 뭐 근육량을 증가해서 기초대사율로 올린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데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